뭐긴요. 지금 에라 씨 표정이지. 내가요? 네. 죽상도 이런 죽상이 있나 싶네요. 심히 걱정됩니다. 오바는? 수현 씨 무슨 오지랖이 태평양이야. 남 걱정도 잘해. 우리 집에도 툭하면 찌뿌리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내 역할이 뭔 줄 알아요? 다리미. 다리미? 이렇게 인상을 펴주는 거예요. 아, 펴졌다. 아, 안 나요? 이번엔 입가 스마일. 아, 참 더럽게. 아, 그러게 노르니까. 몹시 판타스틱하지.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현명한 여자. 아, 무엇보다 남자가 흔들릴 때는 꽉 잡아줄 줄 아는 여자랄까. 나에라였어. 형!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요, 아까부터? 아니야. 뭔데요? 아니라니까! 알았어요. 야! 야, 야, 야! 야! 야. 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? 무슨 경우요? 그러니까 내가 어제 우연히 아주 우연히 들은 얘긴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. 뭐가요? 친한 친구가 자기 전 여자친구랑 사귀려고 한대. 야, 아무리 쿨한 게 대세라지만 이건 너무 막장 아니냐 이거? 그게 무슨 막장이에요. 필라는 형제 사이도 아닌데. 어? 아, 맞다. 그 형제 같은 사이래. 그 혈육이나 마찬가지로 친한 사이. 아, 뭐 대표님이랑 국승현 씨 정도를? 어, 뭐 그 정도. 그 정도는 좀. 그치. 이거 완전히 막장이지. 예. 근데 왜요? 뭐 나이라 씨랑 국승현 씨랑 둘이 사귀기라도 한대요? 무슨 소리야 임마. 얘가 아주 너 너무 웃겨 아주. 둘이 동기네 어쩌네 하면서 붙어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. 그래서 지금 대표님 질투하시는 거예요? 질투? 아, 절대로. 에이, 남자가 질투에 빠지면 참 숭하다던데. 약도 없고. 야! 아, 그런 거 아니라니까!